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이 예전하고는 달리 너무너무 발전했다고 생각하고요. 사람 한 명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학교 하나가 할 수 있는 일, 뭐 기업 하나가 할 수 있는 일, 나라 하나가 할 수 있는 일에도 필적할 만큼의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입장에서는 실력이라는 것들이 기존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실력에 대한 정의도. 개개인의 포텐셜의 그 한계가 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개인의 포텐셜을 키우려는 것 자체가 어쩌면은 그 포텐셜을 꺾는 거라고 생각을 해. 뭐 개척마을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를 붙여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건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이 그 자체적으로 자기의 포텐셜을 한계 없이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연구하는 게 뭐 저는 암이나 뭐 그런 질병 모델을 연구를 많이 하는데 과연 그게 기계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냐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거야말로 기계과의 일이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인문계와 자연계의 어떤 경계나 학과 간의 경계는 언젠간 깨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기관들이 가속화할 수 있다면 굉장히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어떤 창업 활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런 경계를 깨는 거에 이바지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경계가 깨지더라도 중요한 아이덴티티, 저는 바이오를 하지만은 제가 기계과라는 아이덴티티가 있고 저는 설계를 전공했다라는 명확한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그런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살려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더 깊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남은 자기 자신의 롤모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뭐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모든 게 다 다른데 그래서 저는 제 롤모델은 고3 때 저 자신이라고 생각하고요. 모든 것들을 하나의 목표로 갖고 제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그래서 저는 딱 그만큼을 이뤄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저의 한계이기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케이퍼빌리티이기도 하고요. 그게 어떤 저의 미래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한계를 재는 중요한 자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가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온 국민이 강제적으로 미래를 보고 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명확하게 저는 20년, 30년 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미래를 미리 보고 왔으니까 만화에도 나오는데 미래를 먼저 보고 온 사람들은 항상 성공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학생들은 내가 로또를 보고 왔구나. 로또 번호를 외워왔구나.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서 그 번호를 잘 기억하시면서 내가 본 미래에서 내가 어떻게 살지를 그걸 어떻게 브레이크스루 할 건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